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휴일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네, 저희 허브경제TV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휴일이고 평일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남들이 다, 어차피 장이 열려야 뭐 움직이지 않겠어. 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대할 때 저희는 오늘 같은 날에도 계속적으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종목 찾고 또 내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찾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주식이야.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와 같은 아니란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돈벌 준비도 되어 있고 자세도 되어 있고 역량도 가지고 있고 자격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어제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은 좀 반도체 기업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는 뭐 ST큐브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썼나요? 신경은 써야 되지만. 예, 우리는 뭐 지수고 나발이고, 예, 우리 갈길 가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정부터 하나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9월 세계 폐암 학회에 참여를 해서 소세포 폐암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면역 관문 억제 넬마스토바트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라고 25일날 발표했다고 하는데 매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9월 9일에서 12일날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뭐예요? 발표 내용에 대한 전체 초록은 8월 16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겠죠. 아니면 뭐 오늘 밤인지 제가 뭐 해외 시간까지 지금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 주가 ST큐브의 전초전이 될수 있다. 제가 초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ST큐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 초록 학회 한두 번 맞이하는 거 아니거든요. 초록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죠? 요약본이다. 자기소개서 내 인생을 일단 500자 내외로 쓰는 것을 초록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었습니다. ST큐브가 세계 최초로 발견한 면역 관문 단백질 발현 특성. 우리 조금 백투더베이직 해보면 PD-1 그죠? 이제 암 면역항암 치료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암세포들이 발현하는 물질. 초반에는 PD-1, PD-L1 이런 친구들이 나오다가 마지막 궁극에 몰렸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이 ST큐브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었고 실제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상 진입과 더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처 및 FDA의 임상 이상 제출을 앞두고 있다. 요번에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그 결과를 가지고 뭐 평가를 하겠죠. 사람들이 이거는 FDA IND 신청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뭐? 면역항암? 임상 이상? FDA? 이러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간 기대치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제가 봤을 땐, 실질적으로 임상 이상 신청을 한 기대감, 했을 때의 기대감 나올 것 같고, 만약에 통과했다, 이거는 이어가야 킵 고잉 하는 거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시세. 그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처럼, 할것 같아, 할것 같아, 이거는 아니고, 충분히, 했다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그 정도 얘기만 나와도 사실 15,000원 넘어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2만 원이죠 일단. 15,000원 지키고 2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부터 계속 괜찮다. 기대감 나오는 거 괜찮다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 우리가 모르는 정보는 없어요, 지금. 내부자 정보 말고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뭐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 가격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15,000원은 웬만해서 지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2만 원을 뚫었을 때, 2만 원을 뚫어 올라갔을 때의 시세 분출 여부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려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크, 오래됐다, 그죠? 이제는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올해 꼭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비중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떠나서 그 어떤 종목이더라도 100% 혹은 80% 넘어가기 몰빵 다 쳐놓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비중 관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30 내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언더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ST큐브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달아놨어요. 저는 오늘도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내일 또 공략하면서 수익 낼 예정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